아이로. 오늘은 머리 빗방. 저는 머리 빗는 걸 싫어하니까 떠들면서라도 이걸 보통 머리를 안 빗는데 오늘은 좀 빗어야 되겠어서 떠들면서라도 하면은 조금 지루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않을까. 지루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않을게. 샤키라와 함께하는 모닝. 역시, 모닝 샤키라. 이게 웨이브용 빗인데, 거의 제 모발의 반 정도 되는 얇기에, 그러니까 저는 동양인 모발이니까 모근에서 머리가 하나씩 나는데 걔네들은 이제 얇은 제 반만한 모발이 모근에 막 세네 개씩 나서 되게 약간 이렇게 솜사탕처럼. 그래서 그런 웨이브용 빗을 사갖고 이게 제 머리에 제가 얇은 편인데도 머리에 잘 이렇게 안 먹어요. 그래서 하나씩 들어서 이렇게 빗어줘야 빗기는 미니용 빗입니다. 이게 조그매서 샀는데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이 빗은 나무이고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플라스틱 쓰는 걸안 좋아하니까 환경에 오염 안 되고 나중에 썩을 수 있도록 이게 보어 브리스털 그 돼지 털. 근데 이게 또 애니멀 크루얼티로 가면은 그 공정상에서 그 돼지 털을 막 깎은 건지 아니면은 크루얼티 프리 제품은 그 돼지들 털 가리할 때 그거 주워서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그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. 캐리비안에서 샀는데 브리트니 프로페셔널 사의 제품입니다. Anyway. 저처럼 머리 빗는 거 싫어하시는 사람 있나요? 아, 이게 너무. 그러니까 막 순조롭게 빗어주면 저도 빗고 다니겠는데, 이게 막 시간을 들여서 막 공을 들여야 되니까. 아는 동생도 제 머리 빗겨버리고 싶다고, 진짜 언니는 머리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아는데, 귀찮아. 약간 그 시간에 아침 먹고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. 머리도 너무 길고 막 너무 긴건 아니지만 또 이 빗이 진짜 웨이브용이 맞는 게 이렇게 딱그 모발 사이사이에 딱 박혀서 쫙 머리를 펴주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볼륨 살려주는. 그래서 파마하신 분은 아마 파마하신 분들한테 더잘 맞는 핏인 것 같아요. 저 머리보다는 제 머리는 이제 워낙 부시시해서 좀 펴줘야 되는데 조금 더 억센 거를 사고 싶었는데 이 사이즈가 이게 진짜 작아요. 거의 쿠션보다 작은 이 용도로 직모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는 만족해요. 어쨌든 부피가 안 되니까. 지금 머리만 19분째 빗고 있습니다. 이게 정수리가 중요해요. 정수리가. 오늘 머리 진짜. 다시 감을까? 다시 감을까? 다시 감아야 될까 말까요? 약간 그 머리 마음에 안 들면은 나갔다가 빨리 집 가고 싶은 그거 아세요? 하루 종일 이제 밖에 있을 때 하루 종일 계속 머리만 신경 쓰이고
빨리 집 가야 되고, 빨리 집 가고 싶고. 근데 이제 집 와서 씻고 이러면, 씻고 이제 그제서야 머리가 마음에 드니까. 아니면 머리 묶고 탁 누워서. 뒷머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막 엄청 막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날이 있잖아요. 마음에 들지 않는 날. 드디어 찾았다. 제 생각엔 여기를 너무 그 컨실링 그러니까 언더 아이를 너무 가려줘서 이게 음영이 없어서 여기가 길어 보이고 그래서 좀 입술도 좀 오늘은 다크하고 진하니까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은데 블러셔로 약간 얘는 베이지니까 얘 말고 주황색이랑 얘가 발색을 하면 되게 복숭아 핑크거든요? 얘를 발라줄게요.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. 진짜 아까 그 살구 피치 분홍? 그 색이어서. 거울은 에스쁘아인데, 에스쁘아 거울이 아니라 쿠션을 부셨어요. 제가 거울이 들고 다니던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갖고 제가 지금 뭘 발랐냐면 컬러팝 친구가 또영이가 생일 선물로 준 컬러팝 발랐는데 이게 발색 한번 진짜 얇게 코팅하면 핑크색인데 두껍게 코팅하면 이렇게 마르면서 약간 지금 보여줘. 약간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마르면서 딱 코팅이 되고 되게 다크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얇게 발랐어야 되는데 오늘 옷에는 일단 다 지우고 또이야끼 그리고 요거 가운데 삥꾸 립밤 겸해서 발라줄게요. 오늘 화장은 살릴 수가 없다. 포기. 포기. 그렇게 막 중요한 날도 아니니까. 근데 화장이랑 머리 안 마르면 나갔다가 집 가고 싶어갖고 그 날을 즐길 수가 없어갖고 좀 완벽하게, 완벽은 아니고 내가 완벽할 리가 없지. 좀 그래도 마음에 들게 하고 나가고 싶은데. 쉐이딩을 안 했을까? 쉐이딩을 해줄까요? 여깄다. 이거 마몽드 단종된 제품. 제가 섀도우 이걸 하나만 갖고 왔어요.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불이 노래지냐? 섀도우가 없어서 화장을 진하게 못해요. 그러니까 다양하게 막 알록달록하게. 이거는 매트 4호 부케 클래식. 이렇게 해두고 목이랑 붕 뜨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대충 해주고 오늘은 파데를 너무 떡을 발랐네. 왜 이렇게 얼굴 입체감이 없냐?
다음에는 Get ready with me, get ready with me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여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이걸 낫는 그럼 아니 이걸 해볼까? 이마를 안 건드리고 좁쌀이 며칠 만에 낫는지 그걸 한번은 해보고 그 다음에 Get ready with me를 찍어봐야겠다. 오늘 그 친구들 단카에 매일 저 화장할 때 화방을 하거든요. 화장 방송 라이브 카카오톡 라이브 생겼잖아요. 오늘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. 원래 그 평일에는 출근하는 날에는 조금 애들이 방송을 보는데 오늘은 다 늦잠 잤는지 뭐 바쁜지 약속 있는지 그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안 들어와서 다음에는 카메라로 찍고 유튜브에 올려야겠어. 봐봐요. 재미가 없어서 아무도 안 보겠지만.